예, 안녕하세요. 오늘 번역가의 소재에서는 이게 아니구나. 글로벌 트렌드 2040. 글로벌 트렌드 2040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 제가 2006년도에 번역을 시작했으니까 한 3년 정도, 3년 차 됐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인지도가 없어서 번역회사하고 이제 조인 번역회사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샘플을 받아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이제 책 번역을 맡아서 하곤 했는데요. 그때 에이전시 그 매니저가 에이전시 매니저가 이거는 책으로 낼건 아니고 그냥 자료인데 번역해서 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엮어 가지고 뭘 책을 쓸때어 소재로 뭐 자료로 쓸 예정이다라고 해서 단행본으로 뭐제 이름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다가 하는 도중에 에이전시 매니저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좋은 소식이 뭐냐? 이거를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내기로 결정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책이 나오는 거니까 기분이 좋죠. 번역료는 굉장히 박하지만 경력이잖아요, 경력. 그래서 이제 부푼 마음에 근데 시작은 했는데 굉장히 촉박했어요. 번역을 그때 엄청 촉박한 시간 내에 정말 집중해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이쪽이구나. 그래서 나온 책이 글로벌 트렌드 2025예요. 이게 바로 글로벌 트렌드 유니버스, 트렌드 유니버스의 시작입니다. 2025. 이게 2009년도에 나왔어요. 당시에 이거를 빨리 내려고 두 명을 출판사에서는 이제 에이전시에서 두 명을 섭외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김수현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공역으로 이 책이 나옵니다. 공역으로 책이 나와 보니 출판사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신임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든 재선으로 성공한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맞춰서 발간이 됩니다. 즉, 4년마다 발간이 되는 거예요. 4년마다. 4년마다 발간이 되는데, 5년 단위로 끊습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이게 2025였잖아요. 2025. 그럼 그 다음 대통령 때는 2030이 되겠죠. 그 다음 대통령은 2035가 되겠고, 그 다음 대통령, 즉, 바이든 대통령 때는 2040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25는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공직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인용할 만큼 대단히 관심도가 높고 호응도가 높은 책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그때 이 원고를 호시탐탐 노리는 출판사가 한 곳이 더 있었습니다.
예문 출판사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예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예문에서 나왔는데, 한울이라는 출판사도 이미 그 원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미 정보기관이 4년마다 발간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독점 계약하는 저작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아요. 퍼블릭 도메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울도 아 이거 우리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냈는데, 한울은 예문은 이제 두 명을 썼잖아요. 저하고 이제 김수현 씨하고 두 명을 썼는데, 한울은 박 안토니아라는 한 분이, 박동철이라는 한 분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늦게, 뒤늦게, 이제 한울에서는 뒤늦게 같은 제목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 전에 재미를 많이 봤어요. 글로벌 트렌드 예문에서 나온 책은 재미를 많이 봐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요. 한경 선정 2009 올해 책.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이 2009년 올해의 책으로 글로벌 트렌드 2025를 선정을 합니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흘렀어요. 4년이 흘러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 새로운 대통령이 아니구나. 새로운 대통령이 아니라, 아, 오바마인가? 오바마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이제 취임사를 또 하게 되잖아요. 재임을 하든 뭐 취임을 하든 하는데, 그때는 이제 2030이 나오죠. 2030. 글로벌 트렌드 2030. 미 정보기관인 미국 정보, 국가정보위원회 NAC에서 2030, 글로벌 트렌드 2030을 발표합니다. 2030을 발표하는데, 2025는 두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잖아요. 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2030은 영림 카디널이 가세를 합니다. 영림 카디널 출판사가 가세를 해요. 그래서 세 군데서 냅니다. 세 군데. 출판사 세 군데서 같은 책을 낸 거예요. 번역가를 다른 사람을 쓰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속도. 출판 속도. 속도전이.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이제부터. 그래서 각 출판사가 3명 이상의, 4명, 3, 4명 정도의 번역가를 섭외해서 속도전으로 들어갑니다. 속도전으로. 그래서 2030을 발표하고요. 2030도 제일 먼저 출간해낸 예문, 글로벌 트렌드 2030 예문이 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죠. 다른 출판사들은 큰 재미는 못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지수를 보면은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또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는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오바마였구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에 성공을 하면서 클린턴이 될줄 알았는데, 여론조사도 거의 90% 이상은 이제 힐러리 쪽으로 갔는데, 의외의 결과가 났어요.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때 2035가 나옵니다. 2035. 글로벌 트렌드 2035. 이것도 번역가들을 엄청나게 섭외를 했어요. 예문하고 한울은, 기조대로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낸 데가 어디냐? 예문이죠.
근데 거의 한율도 거의 동시에 출간을 합니다. 번역가를 드립다 많이 쓰게 쓰니까 두 출판사가 번역가 4명씩 쓰면 거의 얼추 맞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예문하고 한율이 또 2025하고 마찬가지로 2035도 한율하고 예문에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 2035가 출간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예문이 또 재미를 또 봅니다. 공식 보고서니까 대통령도 읽는 공식 보고서인데 누가 안 사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광고빨이죠, 광고빨. 광고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지만 일단 이거는 트렌드가 먹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매년 베스트죠. 그러니까 트렌드는 거의 뭐 내면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재미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의 해가 지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국가정보위원회가 글로벌 트렌드 2040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2035까지는 거의 연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 달그 정도에는 1, 2월 달에는 이게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2040은 안 나옵니다. 4월 1일까지도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오느냐? 4월 9일쯤에. 4월 9일쯤에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때 제가 바로 다운을 받았어요. 바로 다운을 받았어요. 이거는 내야 되겠다.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우라고 예문하고 우리 투나미스가 새 출판사 세 군데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2040은 예문이 출간하지 않습니다. 재미를 톡톡히 봤던 가장 재미를 봤던 예문 출판사가 발을 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출판사가 경합을 벌이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속도전. 저도 이거를 초반까지는 번역을 했어요. 몇 페이지까지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58페이지까지는 제가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근데 옴기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옴기니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 전략적으로 제 이름을 뺐습니다. 전략적으로 뺐어요. 근데 한울에서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2040이 나왔는데 거기는 4명을 다 이름을 올렸어요. 이름 다 올렸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제 이름을 뺐습니다. 번역가 4명이 한 거하고 3명이 한 거는 완전히 그 인상이 다르죠, 인상이. 4명이 했으면 얼마나 조잡하겠어요. 그나마 한명 줄여서 3명이 더 낫지. 3명이 더 낫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취합해서 그런 윤문 작업하고 편집 작업을 제가 다 했고요. 디자인까지 다 했습니다. 책 디자인도 제가 다 했어요. 인건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번역료가 많이 나가거든요. 번역을 이제 섭외를 해서 번역을 맡기면 번역료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이거는 번역료는 뽑은 것 같아요. 책이 좀 팔려서. 지금 북튜버들이 이 책을 몇 분이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좀 힘이 나는데 이 책은 대통령한테
제출되는 대통령이 읽고선 전략을 수립하는 내 참고서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공신력이 있어요. 정보기관에서 16개 정보기관에서 집필하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2040 나오기 전에요. 번외로다가 번외로 2025부터 이제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 유니버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 4년 전인 그 4년 전에는 글로벌 트렌드 2020이 나왔겠죠. 2020도 나왔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2015부터 나왔는데 2015부터 나왔는데 글로벌 트렌드 2020이 나와서 예전 그 파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운받아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2020년도 초에 1월 달에 2020 글로벌 트렌드 2020을 저희가 냈어요. 참패로 끝났죠. 그런데 읽어볼 만합니다. 이것도 15년 전에는 15년 전인가요? 15년 전에는 어떻게 어떤 예언을 했는가, 그들이. 정보기관이 어떤 예언을 했고, 이것이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된 것은 무엇이고, 이게 맞아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2020하고요, 특징이 있어요. 2020하고 2025하고 이 모든 책에서요. 이 모든 책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전염병, 감염병. 감염병의 위험은 항상 경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2015년 전부터 생화학 테러의 위협도 그렇지만 전염병에 대한 경고는 매번 발견될 때마다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글로벌 트렌드 2040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